광주전남의 발전을 이끌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다른 법안들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 중 하나인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전 그리고 이렇게 협력업체들이 전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아주 저희들이 촉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역의 다른 법안들의 심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부터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특정 지역 관련 법안은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5.18 진상조사특별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등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앞으로 법안 꼭 통과시키고 또 진상조사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으로 협치 정국이 조성됐다는 평가 속에 지역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